Yes. 가자. 네. 빗자. 예스! 우야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나베꿈입니다. 토론토가 다시 또 이번 주부터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실내 모임도 금지가 되고요. 아웃도어도 5인밖에 네, 모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또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안전하게 백야드 캠핑과 캠핑 요리로 해가지고 조금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고풍벽 낚시 방송인데 부득이하게 당분간은 먹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닭 한 마리로 캠핑에서 인싸가 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뭐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손질을 했고요. 이 총알 자국이 있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세요, 이거 아직도 깃털이 있죠. 예, 네. 정말 이거 잡는데 힘들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흔히들 우리가 캠핑 가면은 소고기, 돼지고기는 많이 먹는데 이 닭은 비어캔 치킨이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통닭을 반으로 갈르는데 이렇게 반으로 가를 때도 앞쪽을 가르시는 분들이 있고 뒤쪽을 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뒤쪽을 가르면 좀 더 모양이 탱글탱글해서 이쁘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 방법은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앞쪽을 절개 해가지고 넓게 펼쳐서 숯불에 은은하게 훈제식으로 굽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닭의 가운데를 잘 되는 칼 있으면 그냥 갈라주세요. 네, 쉬워요. 그냥 이렇게 반 갈라주시면 되고요. 네, 털이 사실 닭털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떨어진 털인데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손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냥 네, 이렇게 반 갈라주시면 끝. 네, 뭐 칼집 안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네, 이렇게 반 갈라서 안에 손질을 깨끗이 했고요. 이제 이 시즈닝을 뿌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던졌네. 행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행거가 있어서 이거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닭 그 다리 쪽 안쪽에 이 힘줄을 조금 살짝 끊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네, 공간을 만들면은 보세요. 네,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죠. 간단하죠? 네, 여기서 이제 시즈닝을 그냥 사정없이 뿌려주시면 돼요. 골고루. 요 럽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예전 영상 여름에 캠핑에서 한번 레시피를 공개를 했거든요. 요거는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어떤 고기든 잡내도 없고요. 너무 담백한 맛을 내주는 정말 좋은 네, 럽이에요. 이 럽을 골고루 그냥 발라주세요. 네. 발라주세요.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골고루 발라줍니다. 안에도 벌써부터 냄새가 좋아요. 보세요, 구석구석.
이게 너무 한 곳에 뭉치지 않게 골고루 확인하시면서 펴주세요. 네, 이렇게 골고루 발랐으면은 조금 간이 밸 수 있게 좀 놔두시면 좋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살까지 간이 잘 배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즈닝 끝났습니다.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천천히 익혀볼게요. 이렇게 쫙 빼가지고요. 끝! 네, 이렇게 해서 닭을 구울 준비는 다 마쳤어요. 자, 이제 시즈닝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닭을 구워볼게요. 닭 굽기 전에 이제 이 나무를 좀 태워서 수술을 만들려고 해요. 야외에서 이렇게 쉽게 불 피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굳이 토치를 안 써도 저는 전문가니까 불 어떻게 피우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국이든 캐나다든 주변에 보면은 요 파인콘이라고 하거든요. 솔방울. 솔방울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고, 이게 정말 그 송진 때문에 되게 잘 타요.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바로 조리하시면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와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조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걸 이제 숯을 만드는 용도로, 불쏘시개 용도로만 한두 개 사용하세요. 자, 이게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장가지들 항상 있으시면은 많이 넣을수록 불이 잘 붙어요.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장작은 솔방울 위에 올려주시고요. 한 3, 4개만 올려서 불을 먼저 점화를 해볼게요. 자. 네, 이렇게 솔방울이잖아요. 그냥 불만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면요, 토치가 필요 없어요. 그을음이 나면서 이 송진이 엄청 잘 타요. 불에 잘 붙고요. 꺼졌네? 안 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순식간에 불이 붙죠? 불 붙이는 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 솔방울들 이제 쌓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방 불이 붙죠? 그래서 토치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솔방울들 있으면은 이렇게 몇 개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쓰시면 아주 좋아요. 저 불 잘 피워요. 이게 아무리 불을 잘 피워도 이렇게 나무가 물에 젖으면요, 그 아무리 전문가라도 불 피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장작은 딱 들었을 때 약간 가볍다는 느낌? 어? 크기에 비해서 좀 가볍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면은 되게 잘 말랐고 잘 탄다는 뜻이에요. 금세 이렇게 불이 붙죠. 항상 햇빛이나 이런 데 좀 말려두시면 좋아요. 불 붙이기 끝! 저 불 잘 피워요. 불존심이라고 해요. 불을 잘 피우는 그런 자존심. 남자들끼리 그 캠핑장 가면 은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불 피우는데 애 먹을 때 조용히 가서 솔방울 몇 개 주워서 이렇게 불 피우시면은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불멍 때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오늘 밤은 이렇게 보시는 캠핑카 안에서 잘 거예요. 지금 뭐 밤에 영하 3도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안은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장작이 워낙 잘 말라서 이렇게 순식간에 불이 붙은 걸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불을 너무 잘 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불 잘 피워요. 은은하게 숯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아까 그 사냥한 닭을 잡아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사냥을 마트에서 해요. 예. 마트에 가니까 굳이 이렇게 총 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손질을 해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보셨죠? 네, 이렇게 야외에서 불이 붙이기 힘든 상황에는 요 솔방울 몇 개만 있으면요, 뭐 토치, 신문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네, 누구나 요것만 있으면 인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케이, 컷! 아우, 잘 탄다. 역시 남자는 불을 잘 붙여야 돼. 저 불 잘 피워요. 2000 years later. 숯이 얼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냥한 닭 바로 올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석쇠가 좀 작아가지고 핏이 안 맞아서 나무를 놓고 석쇠를 소독을 좀 할게요. 아, 매끄럽다.
맥주 한 잔씩 하고 오늘 기온은 쌀쌀한데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되게 날씨가 좋아요. 한 시간 정도 지금 재워놓은 마트에서 산 아니 사냥한 닭 야생 닭 바로 올려볼게요. 어우 묵직하네요. 안에부터 익힐게요. 가슴살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은하게 한번 기름기 쫙 빼서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닭이 다 익었습니다. 한번 이제 맛을 볼게요. 제법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기다리고 한번. 어, 너무 잘 익었어요. 껍질. 바삭바삭. 큰일 났어. 와, 다리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까지 잘 익었네요. 와, 육즙이 그냥. 자, 맛있겠죠? 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의 건배. 너무 촉촉해요. 비어치킨을 할 때 촉촉하기 위해서 비어치킨을 한다고 하는데 불조절 잘해서 약불에다가 은은하게 구우니까 정말 촉촉하고 건조하지도 않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육즙이 촉촉하고요.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요. 와 맛있다. 백야드 캠핑 최고입니다. 와. 와, 안에까지 정말 잘 익었어요. 가슴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뼈가 있고요. 와, 속살 보세요. 엄청 부드러워요. 탱글탱글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생인들 한잔하시죠.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오, 구워오셨어요? 뼈에 붙은 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여름에 캠핑 가가지고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정말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요리 하나면요. 오돌뼈도 맛있네요. 껍질이 정말 맛있어요. 간이 돼가지고 보통은 이 가슴살 퍽퍽해서 안 드시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보세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슴살 최고입니다. 다리는 이제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놨다가 친구들 오면 좀 먹일게요. 닭다리도 이제 닭발도 제거를 할게요. 고기도 좀 그러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와, 껍질이 예술인데 진짜. 인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요리 하나면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입니다, 진짜. 와. 자, 한 잔 더 하고. 네, 매콤 식당, 백야드 캠핑.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